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19절 20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9절부터 말씀 전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룻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는 게 너무 좋은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보세요. 로또라고 아시죠? 로또? 로또? 로또가 뭡니까? 딱 돈 집어넣으면 뭐 100억도 나오고 50억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가 아유 아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야 로또 맞았다 막 이런 말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면요. 룻도 룻도 우리가 룻도 왠지 지금 단어가 비슷한 룻도나 그쵸? 그러니까 룻도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요 룻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룻도 복 받은 것처럼 나는 룻도는 안 맞아도 되니까 룻도 복 받은 것처럼 나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로 오늘 말씀 드리시면은 틀림없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또 받은 복 나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로또는 부러워하지 말고 로또 받은 복만 부러워하시면 돼. 하나님의 복. 자, 19절에 그거를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우리 며느리가 로또를 맞았나? 야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러고 쥐고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틀림없이 며느리인 룻이 자기 힘으로 얻은 소출이 아닌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룻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여기서 중요한 게 19절에 보니까 너를 돌본 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너를 돌본 자. 누군가 나를 돌봐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 하반부에 룻이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돌본 사람은 보아스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돌본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 다들 마음속에 막 뜨거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정말 이 보아스를 만나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해서 응답받는다고요? 예,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설교가 전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 교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교회당 예배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막 길에서 복음 전하시고 안수해서 병낫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런 일을 길에서 하셨지 한 번도 건물 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니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겨울에 추운데 눈 받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 막 더운데 뭐 지붕 하나 없는 데서 이거 다 이 뜨약볕을 이거 쬐고 하면은 애들이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도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래야지 여름에 장마 때 비도 피하고 겨울에 눈도 피하고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더 뜨겁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훨씬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도 지어본 적 없는 건물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선배들이 짓기 시작한 거죠. 요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요 아파트도 짓고 시청도 짓고 극장도 짓는데 기도하는 처소를 안 지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져야죠.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있죠? 신학교? 신학교. 그게 영어로 세미너리입니다. 세미나리.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세미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공부시키는 거 세미나. 그 세미나에다가 끝에 Y만 붙여요. 세미나리가 신학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 처소를 지어서 그게 예배당이 된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기도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야겠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면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말씀을 받아야지만 기도도 더 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제자 예수님께서 딱 남기고 가셨는데 이 전반적인 거 보면요. 신약성경 전체에 설교가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설교가 몇 번 안 나온다니까 그냥 처음에는 설교가 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였다면은 막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처럼 모였다면 기도하는 거지. 모였다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끼리 막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거였는데 설교는 사실 성경 전체를 쫙 펴놓고 보세요. 신약성에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했어요. 예수님도 설교 많이 안 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설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아니 기도만 막 하다가 2단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2단으로 가면. 그러니까 바른 이 믿음이 뭔지 가르쳐준 건 굉장히 점점점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쫙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은혜가 돼.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켜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성도께서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본문을 오늘 쫙 정해가지고 이걸 읽고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 봤고요. 아니 안 그래도 이 성도들이 불덩어리인데 말씀 떨어지니까 더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더 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세계 곳곳에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처소들이 생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고 설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설교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 기도 모임에서 확인이 된 사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검증이 된 거죠. 그 사람을요. 야, 이 사람은 아예 이거를 지켜야겠다. 이 사람이 물론 직업은 목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주중에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구를 짓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기도하는 모습이랑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수 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전문으로 해야 된다. 평생. 그리고 아니 우리도 말씀을 누가 잘 가르쳐줘야지. 우리 모두 막 이 성경을 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래야. 아니 그때는 글 모르는 사람이 90%인데 국민 중에 탁다방눈인데 우리는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아니 이거 이 사람이 아예 목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기도도 이 사람이 뜨거우니까 기도에도 좀 인도하고 이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세미나리가 신학교라고 영어로 말씀드렸죠. 세미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런데 이분도 그게 딱 직임을 받긴 했는데 본인이 이게 세상 말라면요 좀 딸리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왜냐면 나도 맨날 이렇게 목수하다가 어쩌다 성경 바꿔 자기 혼자 이거를 한 거지 남한테 공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회중도 그걸 압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단에서 안수를 준 게 아니죠. 교단에서 그냥 교회에서 안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 목사를 직임을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회중들도 그거 알아요. 이 사람이 아주 무슨 막 대단하게 성경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글은 볼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실하니까 하나하나 그냥 말씀 자기가 팍 봐가지고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보내주냐면요. 돈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를. 성경학자들이 세미나를 한 번씩 열었어요. 이렇게. 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세미나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탁 찾아뵙고 목사님 저기 우리 2시간 정도 말을 타고 가면 어떤 무슨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세미나를 한다니까 거기 좀 갔다 오세요. 우리가 학비를 딱 만들었습니다. 주면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등록을 하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신학교예요. 그게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이
교회의 현실은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뭐 총신대학교라든지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든지 그런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목사 한 수를 받은 이후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처음 모습이랑은 반대예요. 반대. 근데 반대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나쁜 건 아닌데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도자들이 먼저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요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런데 아니 뭔가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세미나에 이제 보내드린 거죠. 이 목사님을.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신학을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으로 재무장이 돼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에 한 몇 년 하시다가 이번에는 한 시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마가복음 세미나를 한답니다.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마가복음 배워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단에서 목사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목사직을 청빙받아 가는 걸로 이제 큰 틀이 바뀌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가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로 나갔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잘못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그 기독교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자들이 모인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자분들이. 기도하려고 모인 데부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본질입니까?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려는 몸부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목사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름 있는 교회되고 이거는요, 전혀 죄송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뿐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뭡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목사 안수 신학교 졸업하면은 교단을 주는 거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라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저도 목사 안수 누구한테 받았냐?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사람한테. 교단 가서 받았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직하게 공격할 테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100명 같이 받았거든요. 다 100명 다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200만 원 내고. 안수 200만 원을 받으시더라고. 200만 원 못 내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가운값 따로 받더라고. 50만 원. 제가 세례식에 있는 게 까만 가운 있잖아요. 그거 50만 원 안 내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250만 원 내고 그 다음 가입비 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50만 원 냈습니다. 300만 원 없으면 목사 안수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나쁩니까? 거기까지 그냥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단 가서 안수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막 하기고 뭐 다 된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300만원짜리야. 300만원짜리. 사람이 한 거야. 그냥 자격증 하나 써준 것밖에 없어. 그게 납니까? 그게 납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냐고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지 제가 목사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자격증 하나 생겼다고 그리고 그날 모이라고 그래 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있으니까 무슨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위원이 나가지고 목에 이렇게 딱 손을 얹으시고 중얼중얼 한마디하게 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람이 100만원씩 다 받아갔습니다. 다 받아갔습니다. 공짜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요, 저는 제 양심에서는 그분은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마치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막 영적으로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내가 확 이렇게 영적으로 눌러버린다 그럴까? 무슨 영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부터 기도하고 저부터 무릎 꿇고 저부터 겸손하게 막 숙여야죠. 여러분 저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분들 보시면 아마 느낀 건 있는데 제가 먼저 막 이렇게 인사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하는 거 딱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한테 인사받아야지 내가 원장한테 인사받아야지 아이고 그래 나한테 인사 누가 하나 가자비 눈으로 딱 레이다 아이 저 건방지게 영적 권위가 있지 저 못된 놈 이러면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의미가 나를 알거든 나를 알거든 나를 알거든 먼저 숙이지 않으면 교만이 틈타서 내일이면 죽어버릴 나의 교만을 알거든 아니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지 교만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루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나를 살려줄 사람을 내가 만나자 하면 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밭에 가가지고 겸손하게 몸부림 칠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도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니 여기서도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슨 다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10시 40분부터 찬양 20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시부터 예배입니다. 아니 내가 막 딱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11시 딱 되면 문 열고 막 딱 들어가지고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싹 여러분 찬양하고 그냥 여기를 가로질러 와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선지자처럼 깨달은 사람처럼 쫙 와가지고 서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냐고요. 아 무조건 먼저 가지고 기도해야지 먼저 와가지고 나부터 기도해야지 나부터 기도해야지. 그거 없으면 내가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없으면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권사가 나 살려줘 집사 받은 거 나 살려줘 장로 받은 게 나 살려줘 옛날에 내가 전도사인 게 나 살려줘 솔직히 말해봐 권사 누구한테 받았어 장로 누구한테 받았어? 전도사의 날 누구한테 받았어? 내가 300만원 받고 목사 한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하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나의 영혼이 되야겠다 라고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기도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